의전을 따라서. 안녕하세요, 각태의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기적성 발표회 방과 후 수업에 관한 후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정규 수업이 있으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 있는 경우가 있죠.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 혹은 별도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2020-2021 학년도는 코로나로 이것이 사라졌지만 2022 학년도는 수업 정상화라는 취지 아래 제한적으로 부활이 됩니다. 3학년 합주 관현악의 경우는 정규 수업은 매주 하루 2시간 연강으로 진행되는데요.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면 하루에 2차시 혹은 3차시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7-18-19 학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방과 후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한 학기 관현악 방과 후 수업을 마치면 명절 상여금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저는 사람보다 돈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돈을 멀리하지 않지만요, 그냥 안 받고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사실 정규 수업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도 상황이 좀 웃기고요. 수업 시간에 뭘 하길래 방과 후를 하나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암튼 2020 학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합주 수업 흐름이 끊긴 것도 있었고, 29회의 경우는 분반하여 관현악을 했었고, 30회 예술제의 경우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11월 실시여서 입시와 기말고사를 마치면 3주 밖에 일정이 남지 않은 상황인 것도 있고, 모처럼 만에 방과 후 수업을 여는데 수업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주변에서 하라고 푸시가 너무 들어와서 특기적성 발표회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1학기 때 어느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자 방과 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30회 예술제는 정학합주든 관현악이든 인원을 나누지 않고 전학년 기하기 무대에 한 번에 올라갔지만 3월 초만 하더라도 2021학년도처럼 반반 나눠서 할지 전학년이 무대에 올라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약이 나오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누군가 확진되면 확진자는 물론이거니와 심하면 해당 프로그램 내지 공연 자체가 나가리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있었던 고등학교 목욕제의 경우 관현악은 반반 나눠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3학년이 다 같이 공연할지 나눠서 공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무대에 오르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1학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염두하여 3학년 기악반을 정규 수업이든 방과 후든 두 조로 나눠서 관현악을 운영합니다. 덕분에 제 입장에서 월요일은 죽음의 시간이었죠. 6교시는 앞반 수업, 7교시는 뒷반 수업, 그리고 나서 방과 후 2시간은 앞반 방과 후 수업, 하루 4시간 수업을 하는 그것도 관현악이죠.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도를 살펴보면 정규 수업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래도 정학도 해야 하므로 취타, 중간고사 이후는 관현악을 위해서 얼씨구야를 다뤄보고, 방과 후의 경우는 오선보, 악보 리딩을 위한 연습곡, 민요모음곡, 신내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죠. 학생들이 오선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선보를 보고 자기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되는 학생들만, 잘하는 학생들만 선발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면 저야 매우 편하겠죠.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까지 끌고 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합주는 가장 잘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함정이죠. 매우 큰 솥에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데 거기 똥한 방울 들어가면 그건 전체가 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려서 최저선, 평균, 최고선, 이것을 모두 다 높여야 합니다. 말은 참 이상적이죠. 게다가 수업이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하여 학교의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의 일정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5월이었나요? 갑자기 특기적성 공연을 하라고 하네요? 그냥 지금까지 연습한 부분을 무대에 올리면 안 되냐는데, 예술제 곡은 완성은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지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음정, 박자, 표현도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게 완성된 작품인가요? 그렇다고 쉬운 곡을 급조해서 연주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완성이 되면 뭐하러 방과후를 하나요? 게다가 수업은 두 반입니다. 예술제국은 완성도 안 되었고 그나마 얼씨구애를 좀 해봤는데 반이 두 개면 똑같은 곡두 개를 하라는데 아무리 반으로 나눠도 50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 잡는 세팅도 불안정하고 앞반 뒷반 비교해서 뭔가 쌈날 일도 생길 것도 아니고 게다가 기존에 세운 수업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다 완전 어그러지는 것이 문제예요. 현장에서 수업하는 사람 사정은 쥐뿔도 모르면서 내지르듯이 하는데 아니 이게 짜증이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이러니까 관현악학이 더 싫어지는 겁니다. 아, 지들이 해보든가 딱그 말이 떠올라요. 그래도 제가 소속이 소속인지라 한다고는 했는데 괜히 학생들 비교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서 관악 버전, 현악 버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죠. 그러면 같은 곡이지만 악기도 다르니 구성원도 다르고 음악적인 느낌도 다르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을 이용해서 악보에 손을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하라네요. 뭐 코로나 뭐 확산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손을 본 악보는 그냥 나가리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관현악 맡기가 갈수록 싫어지는 겁니다. 제가 도움은 바라지도 않으니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 간섭은 오질라게 많아. 제가 뭐 전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의욕이 싹 사라집니다. 아무튼 이 시기, 즉 7월이죠. 이때부터 합주, 관현악은 학년 전체가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합반하여서 수업을 운영을 하죠. 물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좀더 긴장되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을 감상할 텐데요.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준 것이고 전체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촬영했다면 이렇게 찍지는 못했겠지만, 그리고 제가 촬영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찍어준 것이 어딥니까? 원래 특기적성 발표회는 학부모님들도 우루땅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아직 이때는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TV로 송출되어서 관람을 합니다. 이것이 전문 촬영팀에서 찍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 음질이 좀 비루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0기 기악반 전체가 다 같이 무대에 오르는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기념비할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